네,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이 볼 것인가? 여기 앞에 나와 있죠. 요 친구들 한번 싸그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 국내에 방영됐을 때 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던 주렌자 무적 파워레인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꺼꺼 파워레인저! 해즈모로 제품으로 이번에는 가지고 와봤고요. 6인치 피규어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메가조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요거 전부 다 라이트닝 컬렉션 시리즈고요. 해즈모로 제품을 제가 막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막 컬렉션하는 거는 헬멧 정도라고 뭐 볼 수 있는데 아, 이 친구들은 또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요게 한 20만원 중반대, 네, 초중반대여서 구입을 했고 요거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리마켓 때 좀 저렴하게 네, 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네, 뭐 한 6개니까 36만원 뭐 요정도인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네, 20만원 뭐 후반대 구입을 했습니다. 뭐 그 맛에 또 플리마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핑크, 블랙, 그린, 블루, 옐로우, 레드 이렇게 6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. 사실 요거는 박스 자체에 좀 아까운 게 뒤에 보시면도 이런 식으로 포징이 또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소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핑크 에로우를 또 이렇게 네, 애로사항 없이 잘 또 쏘고 있는 모습. 네. 이런 거 찝지 마! 특히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 메가조도 되겠습니다. 네. 요런 식으로 레인저들이 다 콕핏에 실제로 탑승 가능한 거. 예, 요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몸풀기로 요 피규어들부터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반다이 SHF 자체가 이제 퀄리티가 좀 좋고 요즘에는 이제 3-0에서 나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잖아요. 상대적으로 이 해즈모로 제품은 가지고 놀기 편하게 돼 있고 퀄리티 자체가 SHF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네,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요런 색감 자체가 헤드는 굉장히 좋잖아요. 근데 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요런 이제 사출색들이 빨간색이 조금씩 다 좀 달라요. 그죠? 몸통은 좀 더 진한 빨간이고 요런 이제 팔다리는 조금 더 연한 느낌. 그리고 헤드 자체는 또 완전 이제 또 빛나는 레드고. 네, 그리고 요렇게 관절 자체의 요런 부분들도 네, 조금은 네, 불안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. 하지만 또 라이트닝 컬렉션 시리즈의 또 뭔가 네, 매력이라면 또 매력일 수 있고 그만큼 또 좀 부담 없이 가지고 놀 수 있어요. 가격 자체가 또 SHF 시리즈랑은 뭐 비교했을 때는 뭐 3분의 2? 뭐 심한 경우는 뭐 반 가격이니까 얘네들의 그래도 좀 좋은 점 네, 헤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얘도 어색하게. 얘 사실 헤드 퀄리티가 뭐 막 좋진 않지만 한번 바꿔 끼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울해 보이는, 네, 주인공, 레드레인저, 제이슨의 얼굴입니다. 네, 뭔가 조금 더 우울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죠. 보통 이 해즈모로의 뭐 헤드 퀄리티를 막, 야,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가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3-0 또 친구들은 언마스크 헤드가 아닌 헬멧을 씌운 채로도 전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이제 이펙트 파츠와 손 한 쌍이 무조건 추가적으로 들었고 네, 역시나 빠지면 섭섭한 무기들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총까지 들어가 있어요. 옐로우 레인저 네, 트린입니다. 예,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무술을 하는 동양인으로 기억이 나고요. 못 뺄 때 조금 네, 불안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여성형 바디답게 조금은 갸녀린 느낌으로 나와줬다. 그리고 네, 이렇게 노란색 헬멧도 반짝반짝 빛나는데 요것도 헤드를 한번 갈아 끼워 볼게요. 아, 참 뭐 네. 뭐지? 헤드 조형은 요 정도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닮았어. 이렇게 보면은 좀 비슷한 느낌으로 닮아줬고 이펙트 파츠 한 쌍 그리고 네, 원래 기존의 무기 한 쌍 손 한 쌍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블루입니다. 네, 빌리죠, 빌리. 약간 천재 과학자 느낌일까요? 무적 파워레인저의 브레인. 아, 근데 뭐 6인치는 좀 아쉽다. 나는 12인치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, 요 영상 3-0 네, 마이티 몰핀 파워레인저 요거 한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앞가슴에 약간 네, 도색이 좀 벗겨진 게 좀 있기는 하네요. 네. 왜 뒤에 요런 게 어깨 관절이 이런 식으로까지 네, 펼쳐져서 액션 피규어 자체의 그 묘미를 또 느낄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요런 식으로 조금 오버해서 뭐 거의 그죠? 앞으로 나란히 될 정도까지도 관절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
아, 빌리님 좀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? 와, 이런 안경 조형 되게 잘했다. 좋아요. 이렇게 붙이는 무기와 떨어진 무기들까지도 이렇게 또 넣어줬어요. 잭이 이 얼굴이 맞나? 내가 아는 잭은 완전 흑인인데 뭔가 조금 버전이 다른 건가? 이렇게 블랙 레인저, 네, 뭐 맘모스, 네, 뭐 매머드, 마스터돈, 네, 이런 조드를 운행하는 친구죠. 운행 너무 옛날 사람인가?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얘가 맞냐 이거지. 내가 아는 잭이 이 잭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좀 잘못됐나? 네. 이 친구 맞아요? 제주넘기 잘하던 그 친구가 이 친구가 맞나? 얘네들 뭐지? 특징이 뭔지 아시죠? 그 딱딱한 이제 플라스틱 느낌보다는 조금 이제 덜 경화된 약간의 부들부들한 재질로 좀 돼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우리가 느낄 때 약간은 퀄리티가 뭐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쪽 미국에서는 뭔가 어린 친구들이 좀 가지고 노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네, 연질의 재질을 쓰는 게 아닌가 네,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이어서 푸테라닥티를 네, 이렇게 또 운행하는 운행 어떻게 운행 말고 또 뭐 있어? 운전? 아 그리고 뭔가 색깔 자체가 도색을 하다가 나머지 레인저들 홀스터는 다 완전 흰색인데 얘는 뭔가 좀 색깔이 연핑고로 좀 들어갔어요. 이렇게 좀 섞였나 봐. 이 핑크 넣다가 약간 색깔을 아무튼 그래도 네 이렇게 스커트와 함께 헤드 자체가 이렇게 화이트가 많이 섞인 게 또 이 핑크레인저의 특징이죠. 그럼 또 킴벌리의 얼굴로 한번 갈아껴 볼게요. 내가 아는 그 킴벌리가 맞나? 그 킴벌리 맞아? 유한 킴벌리 아니야 이거?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다섯 명이 나와줬는데, 네, 또 제 6의 멤버, 네, 추가 전사, 나중에는 주인공이 돼버리는, 네, 요 친구, 톰이 되겠습니다, 톰이. 이쪽 미국판에서는 거의 레전드 이제 배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여기 지금 헤드 자체의 색감은 너무 좋은데, 네, 여기가 또 약간의 또 우리가 연질 재질이어서 그런가 색감이 조금은 더 연두빛이 조금 돈다고 해야 될까요, 그죠? 네. 요런 또 금장 네 여기 또 가드까지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뭐 찾아봐도 좀 나올 텐데 이게 여러분들 혹시 차이 아실까요? 미국판 파워레인저가 일본판 파워레인저의 그런 전투신이나 그런 이제 로봇신을 다 섞어서 썼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미국 배우가 어쩔 수 없이 옷을 입어야 될 때는 이 금장이 굉장히 허접합니다. 근데 또 일본판 주렌자에서 입었던 그 장면을 갖다가 쓸 때는 굉장히 또 막 반짝반짝하고 퀄리티가 좋습니다. 혹시나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네, 그 넷플릭스에 우리가 사랑한 장난감들 거기에 파워레인저 시리즈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. 네, 녹색 띠를 두른 터미 네, 녹색 이펙트 파츠와 손안쌍 들어있는 거 외에 무기 자체가 이게 악마의 검이었나? 이름이 뭐였지? 그 다음에 또 요거 드래곤 조드를 소환하는 네 피리검 어떻습니까? 라이트닝 컬렉션 이 6개도 꽤나 또 괜찮죠? 이제 반 보셨습니다. 해즈브로 라이트닝 컬렉션 메가조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름의 이제 퀄리티 좋은 네, 20만 원이 넘는 제품을 발매를 해줬고요. 박스 자체도 굉장히 막 과한 느낌이 없고 컴팩트하고 막 예, 예쁩니다. 좀 단단한 느낌이 있고요. 전차 느낌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로봇 모드로도 된다. 이렇게 또 탑승도 된다. 이렇게 다섯 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 까요. 까. 아, 빨리 까. 이렇게 해서 얘를 열어주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열립니다. 그러면 그죠? 번개의 이런 모습에서 빠지면서 완벽한 잘생긴 메가조드 대수신의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. 그리고 뒤로 가면 네, 아무것도 없는 박스 뒷면 어! Z 써있네요. Z 보이실까요? 그렇습니다. 오 여기 QR코드 있는데 여러분들 QR코드 한번 검색해보세요. 뭐 나올까요? 여기 화면에서 찍어도 나올까? 아하! 짜짜짜짜짜짜. 우와! 우와! 여러분 이 메달 보십시오. 와 패키지가 엄청 고급스러운데요? 레드, 핑크, 블랙,
블루, 옐로우. 네. 그러면 여기 열면은 네.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오나 본데요. 티라노사우루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. 처음 들었을 때 느낌 가볍습니다. 네, 딱 플라스틱이고 반다이 초합금 대수신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네, 좀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. 이제 합금이 들어있진 않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요. 와, 칼은 또 삐까뻔쩍하게 만들어놨습니다. 네, 이렇게. 그리고 이 친구 한번 열어볼게요. 하, 너무 예쁘다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이렇게 푸트라 닥틸. 네, 여기. 이거 뭐야? 어? 캐논이라 이런 손파츠, 그리고 얘가 여기가 가장 존이 작으니까 네, 요 친구들 더 넣어줬는데요. 피규어들 들어있습니다. 네, 작은 친구들로 요렇게. 포즈들도 다 달라요. 아주 귀엽습니다. 다섯 개를 넣어줬고요. 아, 마스터돈입니다. 마스터돈. 트리케라톱스입니다.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. 네, 뭐 기본적인 기믹들은 다 되겠죠, 그죠? 당연히 꼬리 빠지고 이런 부분들. 샤벨 타이거 이렇게 돌려서 고개 내려주고 약간 관절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줬네요. 뭐 이렇게 벌려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죠? 좁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. 요거는 뭔가 합체했을 때 그런 프로포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아, 상체가 네 굉장히 작습니다. 네, 하체가 조금 튼실한 느낌이 더 있고 이 친구의 또 포인트 네, 여기 뚜껑 지금 열어주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. 아, 얘를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네, 이렇게 뭐 빠지지는 않는 것 같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넣어준 모습을 네, 표현만 해준 거예요. 네. 와 해가지고 네, 입도 벌릴 수 있다. 그리고 테라닥틸. 네. 네, 뭐 요런 느낌입니다. 네, 사실 얘가 제일 뭐 비중이 없죠. 콩핏이 앞에 네, 푸테라닥틸의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. 마스터돈 요렇게 열어주면 네, 대부분 그죠 가장 시야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요 부분에 네, 머리 쪽에 지금 계속해서 애들이 탑승을 하네요. 와, 요건 또 벌어지긴 하는구나. 아, 네, 요렇게 빠지고 꼬리가 나오고 네, 볼륨이 커지잖아요. 이제 로봇으로 변신할 때는 좀 프로포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네, 좀 줄어지는 느낌. 요 앞일까? 얘일까? 맞네. 우와, 여기 지금 또 들어가 있죠. 네, 너무 좀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네, 요런 네, 앞쪽에 다 들어갑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합체를 또 시켜보겠습니다. 이렇게 올려주고 조인트를 오, 뻑뻑합니다. 아우, 요렇게 해서 얘들을 지금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을 하나씩 네, 여기다가 꽂는 거고요. 전차 모양으로 꼭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면서 합체가 되잖아요, 그죠? 등짝에다가 꽂아주고요. 이렇게 해서 여기 딱 걸리게 해주고 팔을 들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네, 여기 앞에다가 요 캐논을 꽂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맘모스 여기다가 앞에 꽂아주고 아, 뭔가 반다이의 그런 뭔가 네, 손맛은 사실 없습니다. 아, 뭔가 조금 장난감스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. 뭐 우여곡절 끝에 완성은 좀 시켜봤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막 벌어지고 제가 좀 막 기대했던 네,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. 이미 여기도 이미 막 고관절 네, 많이 벌어져서 얘들이 막 후두두 하기는 합니다. 네, 그래도 뭐 얼추 그런 느낌 나죠. 네. 로봇까지 그래도 한번 변형은 해볼게요.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일어나거든. 원래는 얘 빼주고 다다다다다다다 오, 해서 고고 파워 레인저 하면서 여기 다 일어나죠. 오, 조인트들 자체도 뭐 보시면은
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잡아줄 수 있게 돼 있어요. 물론 이제 꽉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합금과 합금이 딱 만났을 때 그 결합했을 때 또 그런 손맛은 조금 없는 것 같고요. 제가 조금 뭐 기대가 뭐 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, 이런 식으로 네, 요 결합 자체도 이 위에 네, 요 돌기로 여기 꽂아요. 그래서 뭐 또 좀 그래도 여기 이제 해줘야 되겠죠. 얘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렇죠. 돼 있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딱 네 메가조드의 얼굴 만들어주고요. 앞에서 봤을 때 메가조드 얼굴 잘 만들어졌지만 네,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가 딱딱 돌아가는 요 느낌. 네, 조금은 그죠. 단차가 또 보이기는 합니다. 여기 잠깐 아까 네, 못 보여드렸던 거 박스 안쪽에 이런 친구도 있네요. 이렇게 일러스트. 네. 얘도 여기 달면 안 되는 애들이네요. 그냥 일단 빼줘야 되는 애들이고 좀 아쉽습니다. 많이 네, 좀 별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네, 한 20만 원, 한 3, 4만 원을 주고 사기에는 퀄리티 자체가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. 네,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. 네. 프로포션은 좋은데 변신이나 합체했을 때 이런 내구력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느낌들은 조금 있습니다. 라이트닝 컬렉션 네, 해즈브로의 메가조드입니다. 뒷모습은 네, 이런 느낌이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, 해즈브로 라이트닝 컬렉션 시리즈의 네, 6인치 피규어들과 또 이 메가조드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좀 다양한 제품군들에 대한 선택지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뭐 반다이 SHF 시리즈나 그죠? 또 반다이의 초합금원 시리즈들을 또 컬렉팅 할 것인가 그 미국 오리지널 느낌이 나는 네, 또 이 라이트닝 컬렉션 시리즈를 모을 것인가는 네, 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이렇게 오픈해서 보여드린 무적 파워레인저 시리즈는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 퀄리티를 또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